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나왔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연속해서 뭐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물대 정도까지 올라가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이 나왔으니까 혹시 내일 또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과 이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때는 뭡니까? 그 SG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무더기 하한가가 갔다가 그 종목들이 이제 하한가가 풀리면서 단타 세력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돈은 여기에 다 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요, 그렇게 큰 조정보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5일선 위에서 조정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날에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현대바이오가 그거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수가 양봉일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22,000원과 21,000원, 그러니까 60일선과 요 21선 라인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얘가 레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4,000원과 22,000원 사이, 121선과 61선 사이로 레벨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조금 주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라인이었던 2만원과 21,000원 요 박스 9단 이 구간 라인은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양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21,000원 라인, 그러니까 61선을 돌파해갖고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갖고 요 이평선 안으로 들어와서 놀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중국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프티 관련해서 미국 미생물 학회에서 좀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한 치료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 재료가 되는 니콜로사마이드 기반의 이 약, 이 원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니콜로사마이드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가 만들어진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원숭이 두창,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질병,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던 게 뭐예요? 범용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는요, 그냥 단계 중에 하나예요. 이 니콜로사마이드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니콜로사마이드가 미국에 발표가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 원료가 좋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현대바이오가 극복을 해놓고, 그리고 그 극복한 것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는데, 가장 요즘 핫했던 코로나를 타켓으로 삼아서 약을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치료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니콜로사마이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부분보다는 이 원료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뿜어져 나오긴 했지만,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통해 갖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아니면 뭐 중국에서도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가 또 컨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자,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드리잖아요. 이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죠. 지금 수요일인데 이미 세 종목은 매도했고 한 종목은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혼자 하면서 어려운 시장에 원금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허브경제TV랑 활용을 해갖고 저희랑 같이 매매해갖고 원금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시장에서는 저희랑 함께하고, 좀 쉬운 시장,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혼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타이밍 잘 맞춰서 저 허브경제TV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든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혹시라도 나 이 종목을 영상을 찍어주면 좋겠다, 허브경제TV에서 이 종목을 브리핑해 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있나요? 그러면은 무료 종목 신청을 클릭을 하면은 그 밑에 작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나 이 종목 좀 찍어주세요 라고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